안녕하세요. 대부리 유튜브입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 무슨 날이 왔냐면 3000 와이머니를 써서 할수 있는 요괴 뽑기에서 그 이제 이 뽑기에는 S랭크, A랭크, B랭크의 요괴를 뽑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S랭크를 제외하고 A랭크, 그다음에 B랭크의 요괴, 이 요괴들을 전부 스킬레벨 7까지 올렸어요. 만렙까지 올린 상태이죠. 여기 A랭크, B랭크에 있는 요게 전부 다 뭐, 사신조, 뭐 이런 애들, 지반양 A, 백멍이 A, 이런 애들까지 제가 드디어 스킬레벨 7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요게 뽑기에서 이 A랭크, 지반양 A와 백멍이 A는 A랭크임에도 불구하고 S랭크 정도로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 A랭크인 백멍이 A, 지반양 A까지 결국은 다 뽑았고요. 요괴들은 제가 와이머니 뿐만 아니라 아이템 그 동전 있잖아요, 동전. 동전들도 거의 다 몇십 개씩 썼어요. 그 전에 이런 것도 막40몇 개, 50몇개 있고 이런 것도 막70몇 개, 어떤 건뭐99개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써서 결국은 그 와이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A랭크, B랭크의 요괴를 다 뽑은 상태예요. 자,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괴워치 뿌니뿌니 게임의 가장 좋은 점은 그 다른 이런 뽑기 하는 게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뽑기에서 S랭크, A랭크, B랭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B랭크, A랭크 이런 요괴들을 스킬레벨 7까지 만들면은 더 이상 그 요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B랭크를 다 스킬레벨 7로 만들면은 B랭크는 더 이상 안 나오고 S랭크, A랭크 그 다음에 아이템, 이 중에서 요게, 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A랭크랑 B랭크를 둘다그 스킬 레벨 7까지 만들었으면 A랭크랑 B랭크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에 S랭크에서 남은 애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템만 나와요. 이 아이템 세 가지. 자, 그래서 이 요괴워치 뿌니뿌니 게임은 지금 당장 좋은 요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스킬 레벨 7까지 다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결국 S랭크 같은 요괴들 다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오래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당장 요괴 못 얻어도 나중에 되면 어차피 S랭크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랭크, B랭크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와이머니 모으시고 뽑기도 계속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3000 와이머니 요괴 뽑기는 지금 S랭크랑 필살기 비전서 경험치 구슬 이렇게만 나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S랭크를 다 뽑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S랭크가 다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요괴들은 안 나오고 그 필살기 비전서랑 경험치 구슬만 계속 얻을 수 있어요. 필살기 비전서로는 그 레전드 요괴 같은 거 요괴 레벨 올리고, 그러니까 스킬 레벨 올리고, 경험치 구슬로는 다른 요괴들도 레벨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 와이머니 요괴 뽑기에서 그 S랭크 요괴들하고 아이템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랭크랑 B랭크는 안 나와요, 이제. 지금 한 30번 정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경험치 구슬이 좀 많이 나와요. 경험치 구슬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이렇게 대충대충 뽑아도 이제 S랭크랑 아이템밖에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A랭크랑 B랭크 나오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경험치 구슬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경험치나 그 구슬 뽑는 거를 걱정해야 돼요. 이제 요괴들이 다 S랭크밖에 안 나오죠, 지금. 이렇게 필살기 비전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레전드 요괴들 스킬 레벨 쓰는 그 올리는데 특히 꽃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꽃감 같은 애들 스킬 레벨 올리는데 필살기 비전서를 쓰면은 좋아요. 이제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게 경험치 구슬이에요. 뽑기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대충대충 뽑아도 다 S랭크. 이런 식으로 경험치 구슬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경험치 구슬들은 그 이제 여태까지 안 키운 요괴들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 키울 때 쓰면은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요괴워치 뿌니뿌니 게임은 결국은 이제 A랭크, B랭크를 다 뽑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S랭크밖에 안 나오게 되니까 계속 하시면은 언젠간 S랭크 좋은 요괴들도 다 뽑으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나중에 S랭크도 다 뽑고 나면은 필살기 비전서를 많이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요괴들도 있잖아요. 뭐 레전드 요괴 말고도 뭐 레어 요괴들 중에서도 뽑기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요괴들, 그런 요괴들은 필살기 비전서를 써서 스킬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그 필살기 비전서가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리고 필살기 비전서가 있으면은 이런 S랭크 요괴들도 한 마리만 있어도 나중에는 필살기 비전서가 있으면 그걸로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기를 통해 갖고 스킬 레벨을 7까지 안 만들고 필살기 비전서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 필살기 비전서가 나중에는 진짜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뽑으면 계속해서 S랭크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요괴들, 그러니까 와이머니 뽑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요괴들을 스킬 레벨을 빠르게 7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S랭크도 전부 스킬 레벨 7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새롭게 요괴들이 추가되잖아요. 새롭게 추가되는 요괴들도 이제 뽑기에서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킬 레벨 7로 빨리빨리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한번 이렇게 스킬 레벨 다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진짜 편해져요. 그때부터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게임도. 이렇게 와이머니 빨리빨리 안 모아도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와이머니 좀 여유 있게 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치 구슬이 어떻게 보면 꽝이에요, 꽝. 꽝이라고 해요, 보통. 필살기 비전서 뽑으면 가장 좋고, 경험치 구슬 뽑으면 꽝이고. 필살기 비전서가 좀 잘 나오네요. 만약에 S랭크도 그 스킬 레벨이 7이 된다고 해도 이제
그때 되면 필살기 비전서랑 경험치 구슬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치 구슬은 두 가지 있고 필살기 비전서는 이제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필살기 비전서가 나올 확률이 경험치 구슬보다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와이머니를 조금 모아놨다가 뭐 필살기 비전서 두 배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와이머니를 써서 필살기 비전서를 모으는 게 더 좋아요. 뭐 경험치 구슬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뽑기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험치 구슬이 진짜 자주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대충 한 30번 정도 뽑아봤는데 진짜로 A랭크랑 B랭크는 더 이상 안 나오죠. 이제 S랭크도 거의 다 뽑았어요. 사실 웬만한 거 다 뽑았고 이제 필살기 비전서만 앞으로 많이 모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아이템 보시면은 필살기 비전서 이제 7개 남았고, 근데 이렇게 경험치 구슬이 점점 쌓여요. 이렇게 쌓이는 경험치 구슬은 요괴들 레벨 육성하기 귀찮잖아요. 우리가 키우기 귀찮으니까 이런 아이템을 써갖고 그 쓸만한 요괴들은 이걸로 엎지림자 이런 애들 이렇게 올리시면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레벨 올리기도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치 구슬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와이머니로 요괴 뽑기를 가볍게 해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A랭크랑 B랭크 스킬 레벨 7까지 만들면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와이머니 모으셔갖고 열심히 뽑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